흰 자루 조롱밥. 이거 쥐가 안에 다 파먹어가지고 요거는 씨앗이 하나도 없습니다. 쥐가 다 파먹었어요. 요것도 쥐가 판거 보세요. 구멍을 요렇게 내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내고, 요거는 작년에 내가 씨앗을 따로 빼가지고, 그래도 씨앗은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긴 거. 키가 이 정도는 기네. 이렇게 긴 자루 조롱밥. 이것도 지금 제대로 잘안큰 건데, 이렇게 이 정도 큽니다. 좀잘 키우면 더길 수가 있어요. 한 2m 넘게 잘 키우면. 저는 뭐 비료 같은 것도 안 하고 퇴비도 안 하고 그래가 키웠는 대로 이 정도 키웠습니다. 올해는 좀 제대로 키워 보려고 그럽니다. 에이, 10호 씨앗이 이렇게 많고 모양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A9호. A9호는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크고, 이것도 두껍고, 씨앗도 이 정도 되고. A11호. 요거는 요런 거. 중간에 요렇게 된 겁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A12호. 전형적인 조롱박 모양. 그리고 A13호. 요거는 완전히 바가지 모양. 요거를 잘 만들면 큰 바가지 만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A13호. 씨앗도 이 정도 많고. 그리고 그냥 11호 씨앗 이만큼 있고, A7호 씨앗 이만큼 있고, A8호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된 씨앗이 이 정도. 그리고 요런 모양에서 씨앗을 가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바로 요 안에서 씨앗을 빼서 드릴 겁니다. 이건 다 작은 거. 요런 작은 거에는 씨앗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있네. 그리고 여기는 요런 거. 이런 조롱박 모양이 많고. 그리고 여기는 요런 거. 요거는 저번에 내가 한번 씻어서 놔뒀더니 색깔이 이렇게 깨끗하고, 어휴. 요런 거는 씻으면 저거랑 똑같아요. 씻지 않으니까 먼지 다 곰팡이랑 다 묻어서 그렇습니다. 요 끝에 있는 미끌미끌한 게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닦으면 요것처럼 이렇게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닦아주고 만져주고 하면 색깔이 이뻐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있네.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씨앗이 있고, 여기에 이런 거. 분자기가 달린 거,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런 모양도 있고, 여기에 아까 저게 씨앗 뽑은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 이런 거 있고, 그냥 요래 작은 거. 아, 요건 색깔이, 아니 색깔이 안 돼. 소리가 너무 좋네. 안에 씨앗이 너무 잘 여물은 것 같아요. 이건 안에 잘덜 여물었어요. 이것보다. 아, 이거 도깨비 방망이. 이것도 잘 여물었네. 자, 이것도 안에 씨앗 있고. 하여튼, 씨앗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요렇게 작은 조롱박, 아이고. 요렇게 작은 미니 조롱박. 한번 쪼개서 씨앗을 한번 빼볼게요. 이런 거는
안에 씨앗 소리는 나는데 씨앗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빼보고 바로 파종을 하겠습니다. 짜잔. 자, 한번. 에이야. 아, 그래도 씨앗이 잘 여물기는 했네요.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는 덜 여물어서 씨앗이 아예 안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도 씨앗이 좀 나오네. 자, 여기도. 하하, 너무 이쁘죠? 조그만 거. 자, 잘 여물은 거 몇 개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A15호로 하고, 씨앗 괜찮은 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거는 한 네 달만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파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조그만 게 요것이 피치옥색인지 그냥 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작은 품종입니다. 20알 골라놓고 보니까 남은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다 파종을 할 겁니다. 씨앗은 안 남기겠습니다. A16호. 요거는 요런 모양인데, 요것이 지금 모양이 좀 안 이뻐도 이거 잘 나오면 아주 이쁜 겁니다. 여기 요거, 여기가 좀 길쭉하고 중간에 여기가 볼록하면서 이렇게 된 거. 요것도 잘 크면 아주 이쁘니까 요것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A16호. 이야, 요 씨앗, 요런 거, 오, 요런 씨앗. 이런 씨앗 없는데, 요거 진짜 특별한 거구나. 모양이 이렇게 된 거니까, 씨앗은 또 요런 색깔이네. 이야, 요거, 파종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가 잘 크면 너무 이뻐요, 요거. 이야, 씨앗이 딱 그, 뭐같이? 너무 이쁘다. 잣 같네, 잣. 잣 모양인데, 씨앗이 너무 이쁩니다. 요 조롱박도, 요거는 조금 약간 기형인데, 요거 잘 자라면 너무 이쁜 거예요. 크지도 않고, 요런 모양입니다. A16호.